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금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 김희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4학번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가야금을 사랑하는 김희수입니다. 예, 친구 회원 세월이 좀 됐다면서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오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부 한참 할 때는 조금 쉬었죠. 네. 중학교 2학년 가야금하고 만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누가 저기 가야금 좀 해봐 해서 했던가요? 아니면은 찾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음악 시간에 이제 막 다양한 악기 같은 거 배웠었는데 그때 국악기를 배우다가 진짜 국악기가 좀 특이하니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줄이 많고 화려한 걸 배우고 싶어서 가야금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양 악기 중에서 만약에 가야금보다 줄이 더 많은 게 있었더라면 그 하프? 아니요, 하프는 한번 운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들고 지하철을 탈수 있는 가야금이 더 좋은 것 아, 이동할 때 하프는 엄청 불편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취향이 우리 김희수님 취향이 몇 가지 드러나네요. 일단 좀 화려한 걸 추구한다. 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금이 버림을 받았나요? 네, 해금은 안 되고요. 두줄 이런 거안 되고 이제 거문고도 안 되고 이제 가야금.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가야금이 좀 화려하고 줄이 좀 많고 그때 가야금 그 선율에서 느껴지는 어떤 좋은 느낌 같은 것도 그때 있었던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칠 때는 우선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게 맑잖아요. 제가 막 그냥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을 땐 되게 진짜 서양 악기보다 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생각보다 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야금이 직접 타보니까는 정말 맑은 소리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 그렇죠. 가야금을 그렇게 가까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처음 뵀을 때는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눈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셔서 처음에 뵈면서 좀 무섭다 이랬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저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짬이 생겨서 이제 막 저도 연습도 안 하고 이제 좀 선생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 때로는 이것은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는 거다 하고 마음 먹고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편해지니까 이제 좀,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연습 못했네요, 이러기도 하고, 이제, 레슨 다음에 할까요? 뭐, 맛있는 거좀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래요. 아하. 아무튼 우리 가야금이 우리 김희수 양 옆으로 가면서부터 그러면은 그 전에 배웠던 피아노라든가 이런 건좀 멀어졌나요? 가야금이 오면서? 사실 피아노 자체를 초등학교 때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냥 그때 피아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앞으로 악기는 잡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뭔가 배우고 싶어져서 가야금을 선택한 거라서 딱히 어떤 악기랑 멀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피아노에 대한 약간 안 좋았던 기억은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건 아닌 모양이죠.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그냥 학원 같은 데 열심히 다녔는데 방 안에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계속 막 5번, 6번 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막상 선생님한테 가면은 막 선생님 손바닥 때리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그냥 중간에 저는 못 하겠다고 이러고 나가버린 적이 있어서 네, 그 뒤로 다시는 혹시 가야금 하면서 선생님한테 손에 대한 징벌을 받은 적 있나요? 손톱을 깎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톱을 열심히 기르고 맨날 여기 뭐지 매니큐어 바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손톱을 깎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손톱 깎기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된 다음 얘기예요? 아니면 여고생 때 얘기예요? 둘 다요. 아, 저 취향이 어떤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영 그 가야금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아까는 화려함과 선이 많은 거. 그런데 가야금을 직접 배우면서 3조 배울 때
장단은 어땠어요? 느린 장단이나 빠른 장단에 대해서는? 화려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 진양조처럼 느린 장단을 치는 거는 되게 안 좋아했고요. 좀 막 중중머리 뭐 이런 빠른 장단을 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막 느린 거를 칠 때는 주로 이제 막 낮은 음을 이용하니까 또 그만큼 뭔가 칙칙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높고 막 빠르고 이런 걸 칠 때는 저도 같이 신나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원래가 아주 밝게 이제 성격이 밝고 아주 명랑하고 그리고 좀 구석지고 어두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형 같아요. 네, 제 스스로 그러니까 네, 저는 잘 그러지 않아요. 구석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금산조 배우면서 진양조나 중머리 느린 장단은 그럼 초기에는 좀 아주 선생님한테 좀 경쾌하고 빠르고 즐겁고 화려한 걸로 해달라 그렇게 했겠네요. 네,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진양하고 중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선생님과 같이 연습할 때는 전부 다 하다가 저 혼자 할 때는 안 합니다.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 이제 마침내 이 지금 저 선생님 들으시면은 아 지금 작전을 세워야 될. 네, 아니, 따라갑니다. 우리 김희수 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 사귈 때는 어때요? 그렇게 사람 사귈 때도 아주 밝고 명랑한 쪽으로 치우칩니까? 아니면은 아주 고독하고 우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곁을 줍니까? 그 사람도 또? 네, 저는 사람을 진짜 정말 엄청 좋아해서 사람은 진짜 안 가리고요. 네. 사람은 어둡고 칙칙한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은 거지 막 밝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어두워서 네.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이면 다 좋아요. 아, 웬만해서는. 그래. 웬만해서는. 네. 네. 아, 신비소녀는 포기하셨군요. 네, 신비한 거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네, 지금 좋습니다. 다 공개하고 그냥 사람들이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거짓말 애초에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 김희수님 어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가야금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에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지금 친구에 왔는데 그래도 가야금하고 나는 이 정도 친하게 지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김희수님 그러면 잠깐 들려주셔야 될 가야금 곡. 네. 역시 중중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곡인가요? 네. 제 신곡인가요? 예, 어쨌든 예, 예. 치명무라는 곡인데요. 네네. 네. 여기서도 전체를 하기에는 좀 길 것 네, 같아서 앞부분도 예. 좀 끊어내고 그래요. 느린데도 끊고 뒤에 너무 빠른데도 끊고 중간에 딱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네네, 재밌는 네네, 쪽으로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희수님의 치명무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김희수 양의 예, 치명무 잠깐 들었습니다. 이 곡 연주하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네, 원래 뭐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네.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네. 그냥 우선 초반에 막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을 받고요. 중간에 잠깐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막 뭔가 벌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침침한 느낌이 잠깐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네.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네. 네, 그런 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어때요? 가야금 지금 꽤 많은 세월 가야금을 친구해왔는데 가야금의 강력한 그 도전자라면 아마 남자친구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가야금? 네. 남자친구가 아주 기다렸던 사람이 나타나면 가야금은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따로 아닌가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가야금은 가야금. 아,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네. 아직 경험 안 한 얘기잖아요. 우리 김희수 양이 그 네. 부분은. 네.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아직 않은 것 같고 네. 지금 그러면 경험 안 한 얘기니까 제가 경험한 얘기로 조금 얘기 드리면은 아마도 가야금을 만드는 시간에 문자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날걸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도 이미 아직 가야금하고 아주 친한 건 아니라서 아, 네, 딱히 또 멀어질 것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군요. 거리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야금 그러면은 이만큼 했으니까 가야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학교에서 남에게 보여줄 그런 시간들은 어땠어요?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는 음악 시간에 가끔 가서 친 적도 있긴 했는데요. 네. 대학에 온 후로부터는 이제 레슨을 가는 날에 가야금을 들고 학교에 가서 네. 가야금을 친다는 것 자체를 과시한 적은 있는데요. 아, 연주를 네.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야금을 들고 학교를 간 적이 여러 번 있나요? 네, 여러 번 있어요. 왜냐면 학교가 끝난 후에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될 때는 가야금을 네. 들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약간 자랑하는 의미로 아... 이런 것도 친다 이렇게. 그 캠퍼스에 가야금 들고 쭉 지나갈 때면은 좀 김수양 같은 모습은 드물걸요? 가야금을 옆에 끼고 가는 모습은. 네. 누군가 도와주지 않던가요? 가끔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제 친구들도 그냥 아 혼자 잘 드는 것 같다 하고 냅두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자주 투어 오는 중학생들이 있는데 네. 가끔 이제 그 중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막 와 이러긴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는 음대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 여기 음대를 오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남학생들 어린 동생들이 네. 아마도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건 알긴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검은색 네. 상자 딱 보면 주로 아 저게 뭐 아끼겠구나 이런 짐작은 하니까 그리고 이게 걷고 들고 다니면서 걸으면 약간씩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도 살짝 이런 거 치는 거지 이렇게 살짝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긴 가야금을 들고 다니는 것 약간은 유별난 것 때문에 튀지도 않을까요 좀? 네, 저는 튀는 걸 좋아합니다. 관심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면 약간 저 이런 여자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 뭐 이거 진짜 방송 나가면 안 되겠네요. 아,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가야금을 선택했을 때도 이제 화려하고 선이 많고 예, 그래서 가야금도 좋아했고 느린 장단은 조금 좀 칙칙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서 싫어하고 빠른 장단을 좋아했고 그러면은 비슷한 상상을 제가 좀 하나 합니다. 음식은 음식도 편식하세요? 네, 저는 단 거, 짠 거, 매운 거 아니면 거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네. 영양 불균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영양소를 다 챙겨 먹으면 살이 찝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당분만 먹는다거나 이렇게 딱 탄수화물을 제가 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먹고 이제 다른 것만 매운 것만 먹는다 이러면 저는 살이 안 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먹습니다. 아, 음식은 네. 자신 있게 편식한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날씬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름 살이 더 찌지는 않고 먹는 거에 비해서는 네 저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편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수야 음식까지 편식한 걸 밝히셨습니다 지금. 근데 집에서는 가족 중에는 어때요? 우리 김수양 음식 편식한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가족이 있나요? 김수양만 그러나요? 저만 그럽니다. 네. 부모님은 저랑 성향도 다르시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편향되게 네. 편갈라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네.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김수양 아주 마음이 예, 넓다는 걸 좀 짐작 좀 가겠습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자, 가야금 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 나중에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만약에 네. 선생님이 되면 어떤 그러니까 막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음악이 어떤 뭐 가야금은 아니어도 음악 자체가 가진 어떤 힘이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네, 그래서 네, 네.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학생들하고 음악으로 좀 소통도 하고 아. 이렇게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아 지금 아주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멋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역시 교육학 적공자가 분명하군요. 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기도 하고 또 인도해주기도 하고. 아, 앞으로 선생님이 됐을 때 그때도 역시나 우리 김수양 곁에 가야금이 하나고 소중한 그런 그 음악을 통한 멋진 선생님으로서의 모습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네. 전 진짜 가야금하고 오래 가고 싶기는 해요. 사람이 만 시간을 채우면 네. 뭐든지 엄청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실 만 시간에 아직 진짜 한 20년, 30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처럼 쳐서는 네. 그래도 언젠가는 만 시간을 채워서 진짜 네.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김수양이 만 시간을 채우면은 김희수 명인소를 들을걸요? 그러기에는 명인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명인이 너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오늘 아주 통통 튀는 우리 김인수님. 대학 2학년의 꿈은 과연 앞으로 연애도 멋지게 해야 되고 우리 가야금과 꾸며나가는 그런 세상도 멋지게 한번 꾸며보고 싶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우리 김수양 그런 모습 상상이 되는데 어떠세요? 요즘 대학생활 멋지세요? 네, 멋있습니다. 즐겁고 그냥 대학에 와서 맨날 놀러 다니고 이제 공부도 훨씬 이제 딱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더 공부도 즐겁고 네. 가야금도 좀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칠 수 있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서 네. 대학생활 자체는 진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다 지금 원만합니다. 다 원만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진양전은 제대로 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요. 언젠가 만 시간이 채워진 후에 다시 진양조를 그때 시작할지 말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우리 오늘 그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하고 계신 예, 우리 김수양 만나서 가야금 좋아하면서 예, 즐겁게 사는 얘기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